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AP 시험 주관처인 칼리지 보드가 2월 4일 AP 시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AP 시험 일정이 칼리지 보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AP 시험은 연필로 답을 하는 종이 시험과 컴퓨터로 답을 하는 디지털 시험이 병행이 되어 3시간 분량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1차 시험은 5월 3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또 5월 14일과 5월 17일에 연필과 종이로 보는 시험을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시험으로 제공을 하고, 디지털 시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디지털 시험으로 치러지는 AP 중국어, 일본어 및 컬처 시험들의 경우도 학교에서만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학교와 집에서 치를 수 있는 종이 시험과 디지털 시험을 제공을 합니다. 2차 시험부터는 학교에서 치르는 펜슬과 종이 시험, 그리고 학교나 집에서 치를 수 있는 디지털 시험이 병행이 됩니다. 학교 측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서 디지털 시험을 치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3차 시험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또 6월 7일부터 11일까지 학교와 집에서 치를 수 있는 종이 시험과 디지털 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칼리지 보드는 종이 시험의 경우 전 세계 각 지역에 로컬 시간에 맞춰 실시하면 되지만, 디지털 시험의 경우 동부 시간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실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이 디지털 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시험 시작 시간은 종이 시험과 중국어, 일본어 시험은 로컬 시작 시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작 시간보다 최대 1시간 이후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험은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작 시간이 있고,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동부 시간에 맞춰서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있는 시험, 즉 AP Art and Design Portfolio와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 그리고 AP Seminar, AP Research Performance의 최종 디지털 제출 마감일을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학교가 어떤 시험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학생은 자기 스스로 시험 날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3월 초부터 AP 코디네이터는 필요한 경우 학생을 2차나 3차 시험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학교에 AP 시험에 관한 일정을 문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P 시험을 치를 학생들은 이같이 일정을 파악한 후에 시험 전 적어도 8주에서 10주 코스로 자기 자신의 시험 준비 플랜을 세워서 탄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칼리지 보드 웹사이트의 AP Classroom Resources를 보면 샘플 AP 테스트들을 찾아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베런스나 프린스턴 리뷰에서 나오는 그 AP 문제집으로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책들에는 샘플 테스트가 붙어 나오니까 꼭 이 부분을 연습 문제로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학교 선생님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개인이 각자 AP 테스트나 프랩 플랜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